미국 증시내에서 호재와 악재 다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호재, 그리고 침체에 대한 악재. 하지만 시장에서는 호재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 국내에서도 금요일장을 지금 꾸며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과 함께 할 주제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유럽의 이 불확실성 대두에도 강한 미국 증시,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빅스텝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올랐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요즘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에서도 어제 보게 되면은 유로 달러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두 개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반응을 하게 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6.6을 기록을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된 뉴스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는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예상을 해왔었었는데, 어제 깜짝으로 50BP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서 2011년 7월 13일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게 됐고요. 새로운 분열 방지 도구인 전달 보호 도구인 TPI를 승인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PI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로존 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각국의 국가들이 국채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 새로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도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내에 여러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 중에 하나가 뭐 경제 위기라든지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많이 국채 가격이 하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거르드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6월 암스테르담에서는 25BP의 신호를 주고 7월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벗어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고 하나는 전달보호기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 환율이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론은 유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약세를 계속 좌시하지만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9월 회의에서도 데이터와 상황에 맞게 더 빠른 속도로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통화의 긴축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생각보다 깜짝 이 50BP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마샤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에서는 22가 이 강한 경제 성장세에 기반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둔화는 경제 속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이어서 달갑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D증권에서는 22가 예상보다 큰 폭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유로달러 환율이 1.03에서 1.04달러 이상으로 오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바클레이즈가 22가 추세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의 최대 걱정거리가 경감이 되게 되면서 시장은 정책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유로
이 달러 환율 관련돼서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는 이 정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유로 달러 환율의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노르스트림 이 재가동 여부였습니다. 이 노르스트림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시간당 이제 2,928만 4,591kWh를 이 가스를 보내도록 한 가스 공급 요청서가 게시가 되게 되면서 가스 공급 중단 이전 수준으로 재개가 되었다라고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 가스 공급이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유로 경제에 관련돼서도 침체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로 환율에 대한 부분의 강세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로 달러 관련돼서 약세를 보이게 만들어 어떤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이제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 사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가을에 이제 조기 총선을 이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EU에 이제 친성향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린 내각 내에서 반대파에 상당히 반대를 받아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EU로부터 약 한 2천억 유로 정도의 이 코로나19 복구 기금을 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관련돼서 향후에는 어떻게 수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밀라노 증시가 한때 2%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국채 스프레드도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이 이탈리아 쪽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뉴욕 증시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특히 이 테슬라가 한 몫을 한 그런 경향이 큰데 테슬라 관련된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5%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한 1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하반기 때 어느 정도나 더욱더 강한 전망이 나오는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EPS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6월 인도 대수부터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달성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3분기도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하반기에 레코드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 관련돼서 자신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주 4만 대를 생산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 4만 대를 이제 연간으로 이제 역산을 하게 되면은 200만 대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량용 공급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암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 4만 대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테슬라가 하반기 때 상당히 실적이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사이버트럭 관련돼서 출시가 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FSD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연내 북미 전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다시 한번 더 모멘텀이 하반기 때 강해질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인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0.5% 정도의 상승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호평을 받게 되면서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있었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한 이후에 스냅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스냅의 실적이 결국은 컨센서스를 많은 부분 하회를 하게 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시간에서 지금 현재 한 2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업체를 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전환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간에 나스닥의 이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오늘의 종목으로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LNF가 되겠습니다. LNF에 대한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상황이랑 연결해 주시죠.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테슬라형 관련된 이 소재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하반기 때 생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LNF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분기 때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LNF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9,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머비익 같은 경우에는 한 73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2분기 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 전망을 조금 해보게 되면은 현재 증권사의 전망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는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5, 6월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판가에 전이가 되게 되면서 약간 4분기 때는 실적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봤을 때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봤을 때는 연간은 기준으로 그리고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이제 굳이 이 공장의 1단계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 1분기 때 2단계 증설이 완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볼륨이 많은 부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NF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